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뇌는 뇌는 아주 좋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물질이라고 명칭을 붙여도 될 수 있는 그런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네.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고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그럽니다. 세로토닌. 이거는 평안입니다. 자. 그 세로토닌은 어떻게 하면 생산이 잘 될까? 물론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면 됩니다. 그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뭐를 선택해요? 희망. 나는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세로토닌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줄 것이고 나는 낳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반대쪽 현상이 일어나.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뜻을 선택을 하는가? 긍정적으로 선택하는가, 부정적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좀 보세요. 어떤 여자가 나도 임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상 임신이 일어나. 상상임신이 일어나서 몸속에 유전자들이 변한다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의 유전자 상태로 변해. 임신 안 했을 때의 유전자 상태로부터. 그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또 이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면역 세포, 특히 T 세포들이 이 우리의 생각, 뜻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낳는다는 상상을 적극적으로 시키면 암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상을 시키기 위하여 대개 12명이 딱 좋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좀 산만해지고 12명이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12명 이상이 되면 좀 산만해진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 그 12이라는 숫자가 참 좋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를 갈매기라고 상상을 해라. 그리고 암세포는 물고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12명이 손을 잡고 영상을 틀어줘. 그러면 잔잔한 바닷가. 자, 이 바닷가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상상을 하라. 그럼 이제 파도 소리도 들리고, 예, 갈매기 소리도 가끔 갈매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물고기 떼들이 몰려온다. 암세포들이죠.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매기 떼들이 날아와서 막 물고기들을 잡아먹어. 그걸 상상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갈매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다. 내 T세포가 암세포를 막 죽이고 있다. 이걸 하니까 일주일을 하고 나서 면역력을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력이 강해졌어. 여러분, 제가 재차 말하지만요, 이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뭘 먹고 뭘 주사를 맞고 뭐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은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 거고,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의 원천은 그 진선미, 사랑이 있다는 거. 그게 생명이라는 거.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상상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속에 뭐 진선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상만으로도 그 갈매기가 물고기 떼를 막 공격해서 잡아먹고 있다는 그 상상만으로도 면역력이 쑥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한 달만 하면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째만 최고로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쇼 아닙니까? 쇼. 그 속에 진선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아름답다. 아, 그렇구나. 내가 깨달았다. 이런 게 없고 그냥 하나 행사야. 그렇죠? 행사라는 것은 반복할수록 그게 형식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그 뜻이 점점 퇴색이 돼 버리니까 뭐 첫 주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뭐 한 달 후에는 막 꿈쩍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게 폐기 처분됐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무슨 뭐 제가 설명드렸듯이 피를 빼가지고 면역세포를 골라내가지고 그거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집어넣고, 예, 예. 거기에 뭐 진선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이. 기술로 유전자를 가지고 놀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선미, 생명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뉴 스타트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상상, 그리고 간절히 원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거식증 환자입니다. 아주 빼빼 말랐어요. 가죽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밥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밥 안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 밥 안 먹게? 자기가 지금 36kg밖에 안 나가는 자기를 거울로 보면 86kg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지도 않은 거지. 막말로 하면 뭐예요? 헷가다 간 거죠. 그렇죠. 실제로 헷가다 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보면 이 여자는 바로 이건데 36kg짜리 빼빼 마른 여자인데 왜 이 여자 자신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까요? 여기 이렇게 보이려면 이 여자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이 여자의 뇌를 누군가가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영이라고. 영적 에너지가 이 여자의 뇌파를 조작하고 있으니까. 뇌파를 조작하고 있으니까 현실이 왜곡돼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저 자식 정신 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럼 정신 나갔다는 것은 무슨 신이 들어왔다는 거요? 잡신이 들어왔다는 거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이제 뉴 스타트 틀 안에서 이론적으로 딱 이 생각에 정리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노래도 하나도 못하는데 시골서 어떻게 서울로 올라와서 뭐 되겠다고? 가수. 그 정신없는 거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그리고 자기 실력을 올바로 판단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하면 누구는 취하는 거요? 자기가 자기 노래에 취해가지고 뿅 가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한다고 착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정신이 나간 상태야. 정신이 나간 상태는 잡신의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완전히 내가 착각하게 돼요. 최면술에 딱 걸리면 최면술 그러지만은 그게 술이 아닙니다. 그 착각이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뇌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거짓의 에너지에 의하여, 그러니까는 그거는 무슨 잡신의 에너지죠. 그렇죠? 진리의 에너지가 아니야.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죠.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착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종교의 의식의 예식에 참여하면 그 이상한 영을 불러 주술을 웬다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 인간들이 그 영을 불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현실감을 어떻게 해요? 현실감이 마비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상한 황홀감, 이런 거를 추구해.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그 이상한 영이 오면 내가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 아, 막 황홀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튀어나와. 요즘 교회 가면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의 그 정신 상태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왜? 현재의 정신 상태로는 너무 괴롭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바꿔 주기를 원해.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성적 판단력을 잃더라도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황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데 대한 욕심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 자, 최면수. 최면에 딱 걸어, 최면을 걸어. 그러면 최면에 걸면 이 최면에 걸린 사람은 최면 그게 뭐예요?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면하고 최면은 달라요. 수면은 뭐예요? 수면은 진짜로 잠자는 겁니다. 잠자면 의식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든 뭐 어쩌든 모르는 게 그 수면입니다. 그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뇌파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스트레스파, 잡념파, 베타파입니다. 별로 삐죽삐죽하고 이거는 그 스트레스 받는 데죠. 여기 이제 알파파예요. 파동이 아주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나서 요게 이제 델타파라고 수면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파파하고 델타파 사이에 이런 이상한 파가 있는데 이 파를 시타파라고 합니다. 시타파. 그 최면 상태 딱 들어가면 내 파가 원래 베타파이던 사람이 이 베타파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면 뭐예요? 근데 그때 이 파로 돼요. 자, 내 파가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었어. 왜? 내 파가 순식간에 바뀌었다면 그 뭐 때문이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적 에너지가 쑥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확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나의 정신 상태가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이 나를 항상 보호해줘야만 됩니까? 그렇죠. 정신님이 보호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나를 가지고 노는 영들, 그게 이제 악령들이야. 나를 가지고 장난하는, 저것끼리 짜고 치는 뭐요? 고스톱에 내가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혼자 놔두면 온갖 잡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이 잡생각을 해보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뭐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청하게 있으면 그게 이제 멍청하게 있는 상태가 정신 없는 상태면 내 머리는, 내 뇌는 누구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잡신들의 장난감이 돼가지고 온갖 불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 짜증나는 생각이 이것들이 막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지배가 되고 있는 한 뉴스타트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려. 그래서 들어와서 뇌뇌파를 델타파로 딱 만들어버려, 맨 밑에 거. 그러면 자기 싫어도 잠이 쏟아져, 안 쏟아져요? 그렇죠. 뇌뇌파는 내 의도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영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집까지 가는데, 아직도 한 시간 남았다. 근데 막, 지난 한 이틀 밤을 잠도 못 자고, 막 일하고, 막 과로하고,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데, 한 시간 후면 집에 도착해. 빨리 가야 돼. 지금 마누라도 기다리고 있고,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 눈이 빠지라고 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 나도 지금 걔들이 보고 싶어. 지금 잠들 수가 없어. 잠들면 사고나. 그래도 잠들어야 안 들어요. 그건 내가 잠 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지금 너는 자야 된다. 그래서 왜 지금 안 자면 이게 너무 뭐예요? 과로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 뭐예요?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여기서 차를 세우고 자라는 거야. 그겁니다. 나는 자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드는 생각들이 그게 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머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렇잖아. 응.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이 정신, 성령, 진선미, 사랑에게 여러분의 뇌의 주도권을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안 그러면 잡념에 시달려가지고 이거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면술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주 고약한 상태. 절대로 최면술은 여러분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재밌네. 나도 한번 걸려볼까.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것이야. 그렇죠? 이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자기 체면을 걸어보자. 요즘 자기 체면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백일몽이라고 그랬어요. 꿈은 꿈인데 백일이야. 백일의 꿈은. 흰 하얀 대낮에 꾸는 꿈을 백일몽. 그 뭐냐 이거 할 일 없는 사람들. 자, 할 일 없고 지겨워 죽겠고,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 혼자 외롭고, 예. 이러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 근데 여자 생각은 나고. 그렇다고 뭐 그 성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거 나옵니다. 해결할 수 있다. 체면술. 누가 누구를 체면술 걸어?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체면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체면 건다는 것도 알고 보면, 거짓의 영적 에너지가 내 뇌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불러올 수 있어. 마릴린 몬로도 좋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좋고, 오드리 헵번도 좋고, 상상만 하면 되는. 그래서 자기가 그 멋진 영화 배우들하고 실제로 잔다라고 체면을 걸어라. 그러면은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황홀해. 그 나중에는 실제로 하는 건 하나도 재미없어. 그래서 그거 하는 게 훨씬 재밌다고. 그게 중독돼 버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 요즘 세상이 이게 악령들이 판을 치는 세상. 그리고 또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전철 타고 출근하면서 나는 백만장자가 돼. 나는 백만. 예. 네. 점심 먹으면서 나는 백만장자. 자기 체면. 그러면 돈이 갑자기 벌리기 시작해. 그게 다 여러분은 나는 낳는다라고 상상을 해야 돼. 근데 낳는 데는 그냥 지금 나는 백만장자가 된다 이런 거는 다 억지 춘향이지만은 여러분이 낳는다는 것은 억지 춘향이 아닙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세포 속에 어떤 병이든지 걸렸을 때 낫도록 할 수 있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짜놓고 뭐만 공급받으면 되니까 생명을 공급하자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무조건 뭐 갈매기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결국은 그건 행사성,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자꾸 여러분이 그 진리, 그렇지, 맞아, 그래, 이 강의를 들어보니 진짜 나올 수 있구나. 이거를 자꾸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배우면 배울수록 내 지식도 늘어나고, 내 마음에 뭐예요? 평안도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가 아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진실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체면술에 탁 걸리면, 탁, 골아 떨어져요. 골아 떨어졌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 깨우려고 그래도 못 깨워요. 그래서 체면 건 사람의 말은 다 들어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말은 못 들어. 완전히 블락이 됐단 말이야. 그리고 그 체면술에 걸린 사람은 체면술 건 그 체면술사 말만 딱 듣게 돼 있어. 무시무시한 일이죠. 왜 내가 그런 짓을 해야 돼? 그렇죠? 그 상황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이제 체면술사 말만 딱 들어. 그 체면술사가 말하면 대꾸를 해. 다른 사람이 옆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그 체면술사가 생 마늘을 까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자 이거 좀 먹어보십시오. 이거 방금 캘리포니아에서 직수입한 맛있는 알몬드입니다. 그러면 이 체면술 걸린 여자가 그 생 마늘을 집어서 바삭하삭 그 맛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진짜 고소하네. 인간이라는 거 불쌍한 존재다. 아시겠죠? 장난감이야.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지를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은 전부 나를 가지고 놀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진실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그게 뭐 천국 가고 어쩌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이 그러니까 자 저 시대 체면에 걸리면 저기,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가져오라. 그럼 갑니다. 자기가 신세계 갈 일도 없는데 왜 가는지 몰라. 이상하게 신세계가 가고 싶어. 그래서 시계점으로 가. 롤렉스 하나 보여달라고 그래. 턱 차니까. 참 좋아.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이걸 갖고 토끼를 생각이 나. 응.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근데 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체면술사한테 이걸 갖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장난감이 아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뭐 내가 다 계획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시타파가 되면 그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력이 뭐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를 무슨 파라 그랬죠? 감마파. 까마파가 돼, 막, 으아! 하면, 그 순간에도 이성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막, 해서는 안 돼, 막, 욕지거리도 막, 그냥 뱉어버리고, 막 비싼 거 막, 아무거나 들고 막, 깨버리고, 아파트 막, 20층에서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 이제 충동. 정신이 말짱할 때는 그런 짓 절대 안 할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영에 이 나의 뇌파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생각, 하는 행동 이게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럴 때 막
여러분, 폭탄주를 왜 마셔? 왜? 왜 술에 그렇게 막 곤드레가 왜 되려고 그래? 그럼 폭탄주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그 다음날 깨보면 컨디션 좋아? 나빠? 엉망이야. 속도 막 쓰리고 막. 그런데도 막 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 다들 뭐 없어요? 정신 없어. 응? 정신 없어. 야. 제일 정신 없는 데가 어디요? 주식시장. 난리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다 그래?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뭐에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돈에. 돈에 내 정신을 팔음.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세로토닌.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고 안정되고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이 될 때 우리는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긍정적이기를 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세로토닌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줘가지고 실제로 내가 편안해져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마음이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자, 세로토닌. 자, 아까 그 거식증 환자가 그렇게 돼버린 게 그러니까 악령이 탁 들어와서 옆에서 볼 때는 36kg밖에 안 되지만 자기는 뭐예요? 86kg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원 가면 요즘 정신분열증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을 보면 뭐 자기가 예수라 그랬었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한국에 이 교주들이 한 80명이 된대요. 그 교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냐 봤더니 저도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뭐 그 노래 뭐 상구 오빠 뭐 나오는 노래 있죠? 네? 몰라요. 그 노래는 아버 예. 네. 그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예. 네. 왜냐면 자꾸 그런 노래 했으면 제가 교주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교주가 되기 싫더라도 이 악령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나한테 과도하게 뿅 가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뭐처럼 생각하게 돼?
하나님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 강의 시간 끝나고 이제 탁 감동을 받고 그 이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했는데 한 여자가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 하냐고 빨리 가서 주무시지. 그럼 박사님 왜 그러시냐? 박사님이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그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고. 박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가 눈을 뜨고 박사님 쳐다보고 있으니까 박사님 예수님이더라. 그리고 몸에서 광채가 확이 발에 구름이 뿅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서 그 누가 그렇게 상상을 시킨 거예요? 그 악령이 와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못 믿게 하고 이거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대리. 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생겨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니 또 욕심 생겨 안 생겨? 야, 이런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악령들이 자꾸 그런 사람 만들어서 가 일로 보내.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해놔야 제가 교주가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이 아주 딱 속이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들어보면 희한한 이상한 걸 가르치는데도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저 사람 말이면 전부 맞는 말이야. 천만에 그런 사람 없어. 사람은 어디서나 실수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평안해야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엔도르핀. 물질은 기쁨을 줍니다. 좀 기뻐야 돼. 근데 그동안에 많은 한국 사람들은 뭐 기쁨 없어도 뭐만 하면 된다? 평안만, 걱정만 없으면 나는 된다. 이래서 이 행복에 대한 기준이 너무너무 낮은 거야. 왜? 그동안에 너무 불안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로토닌만 나와줘도 마음이 좀 평안해서 아이고 난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행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멜라토닌. 뭐예요? 수면입니다. 뭐 평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다 도통.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면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CCK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CCK는 내 마음에 만족감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아, 우리 남편이, 네? 이상구 박사만큼 키도 크지도 않고, 이상구 박사만큼 미남도 아니고. 웃진 마세요, 근데. 아,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에게 나는 만족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외면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네?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야.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이상구 박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상구 박사는 의사에다가 박사에다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남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절대성. 이 사랑이야말로 절대성을 창조한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 아,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뉴스타트 하고 있을 때, 그 당시는 제가 막 한국에서 막 갑자기 텔레비에 떠가지고 막 유명해지니까, 그 당시에 미국 온다는 것이 상당히, 예, 어려웠고,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고, 비행기 값도 훨씬 그 당시에 비싸고, 요즘은 뭐 다 경쟁이 심하니까 항공료도 많이 싸졌죠. 근데 뭐 그러니까 그 당시, 그게 벌써 1988년도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100만 원 같은 뭐 요즘하고는 가치가 뭐예요? 요즘은 한 300만 원, 3,400만 원 가치가 됐죠. 그만큼 이제 미국 오는 게 요즘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비싸가지고 다 부유층만 왔습니다, 그때. 부유층만. 그래서 이제 부부가 오면 이제 거기 와서 20일 지내면 천만 원 깨졌어.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부유층밖에 못 오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어떤 강남 사모님이 다 왔는데, 야, 제가 그 돈 막 벌 때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면서 누가 또 꼬셔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해. 다이아몬드 값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에도 제가 취미를 가지고.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려면, 그 다이아몬드는 색깔, 흠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좀 볼 줄 압니다. 아시겠죠? 벌써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번쩍 하는 거 할 때 그 빛이 달라요. 싸구려 다이아몬드는 뭐 누른색, 붉은색 이런 게 좀 섞여서 나고 비싼 거는 뭐예요? 파란색 바짝하면 야, 이 비싸다. 그래서 그 뭐 F 컬러 뭐 어쩌고 뭐 컬러도 종류도 많고. 그래서 딱 번쩍하는데 와,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한 다섯 캐라트 정도. 큼직한 게. 그래서 제가, 반지가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반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더니 미워 그래. 그 반지를 남편이 사줬는데 반지만 보면 신경질 나는 거야. 그 비싼 반지, 그 좋은 다이아몬드 만족을 못해. 그 ECCK 유전자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곱 캐럿짜리 해달라 그랬는데 다섯 캐럿밖에 안 된다. 절대성이 없어. 그 비싼 반지를 끼고도 오히려 불행.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미국 애들은요, 미국 애들은 부모가 뭐 결혼한다고 뭐 돈을 왕창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미국 애들은 자기들끼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 저도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돈 하나도 안 썼어. 뭐, 한국수는 한 3, 4억씩 막 날라가는데요, 보니까. 왜 애들한테 집을 사줘요? 자기들이 벌어서 사야지. 그 참, 예. 근데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알바해가지고, 약혼 남자가, 이제, 약혼녀한테 반지를 사준다고. 근데 그 반지 수준을 보면, 완전 싸구려야. 그래가지고 그 약혼녀가 반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닥터리, 이거 우리 내 보이프렌드가 약혼자가 준 거야.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스부다이아보다도 못한 거 끼고, 눈꼽만한 거 끼고 와가지고 좋대. 그게 만족이야. 그 만족은 사랑할 때 그렇게 돼. 그래서 실시케 만족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알겠습니다. 도파민이란 게 있어요. 도파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흥분, 황홀, 네. 우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에게, 예, 연결합니다. 박지성 선수 가슴으로 받고, 왼발로 슛! 고링! 가지고, 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월드컵 때. 대한민국 드디어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하면 온 대한민국이 덜썩덜썩 그렇게 도파민. 이 도파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뭐요? 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도파민 유전자를 안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자꾸 뭐요? 네? 여기서 끝나자. 이 정도면 됐다.
아니라. 자, 그래서 도파민은, 쾌감. 그 다음에 도파민이 주는 느낌은 또 뭐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 로맨틱한 거예요. 여보, 이런 게 있잖아. 뭐, 짜릿한, 뭐, 어쩌고. 그, 이제, 그런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 로망이라고 합시다. 로망. 아, 또 있을까? 또? 이거 이상 또 있을까? 이거보다 더, 도파민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 도파민보다 좋은 게 더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내가 이런 것을 맛보았다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거. 그런 느낌. 남자들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뭐 박지성이가 뭐 찾는데 꼬링이 되고 8강 진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말은 못하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 내가 이것을 맛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여자들은, 경험해본 여자들이 있을 텐데, 애기. 그 첫 애기 타서, 그 고통스러운 진통을 겪고 난 뒤에 드디어 뭐예요? 그 핏덩어리를 가슴에 막, 이거는 내가 이런 행복감을 느껴봤으면 이제는 뭐 이거야. 그렇죠? 이거야.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옥시토신 유전자가 있어요. 이 옥시토신 유전자가 탁 켜지면, 이거면 됐어. 내가 죽어도,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라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 유전자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극치감이야, 극치감. 저는 극치감도 좋은데, 저는 이거를 일체감이라고 부르고 싶어. 너와 나는 두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다.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탁 낳았을 때는 분명히 나는 엄마고 너는 아기 두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일체가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극치감을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오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오가즘은 이 성행위를, 남녀가 성생행위를 했을 때 느끼는 그 극치감. 인데, 사랑이 없으면 극치감이 오지를 않죠. 사랑이 없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엔도르핀 정도가 와서, 아, 좋았다. 그 차원에서 끝이야. 근데 뭐, 이게 뭐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아마 대충 좋았다. 또는 뭐요? 아이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근데 이제 사랑이 조금 있으면, 와, 진짜 좋았다. 이제 도파민 정도까지 가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크,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옥시토신까지.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만 이 행복하게 돼 있어. 이 행복 물질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여보, 나는 당신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 그렇죠? 아무리 주위가 불안. 그래서 이 행복 물질 여섯 가지를 하나님이 다 생산하도록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이것이 생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야. 필요하고 결국 생명은 사랑에서 오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행복물질, 하나님이 생산하도록 준비해 놓은 행복물질들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저 물질들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저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켜지지 않는다. 유전자들이 켜지지 않는 것은 충분한 영적 에너지, 생명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뭐 그러고 보니까 이 멜라토닌이 선택적으로 더 많이 안 나오면 우울증도 우울증이 있지만은 심각한 불면증에 걸리게 된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느냐 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인 해답은 뭐예요? 해답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품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전부 잡신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야.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와라. 그러면 여행할 때는 잊어버려서 되는데, 갔다 오면 뭐예요? 꽃 같은 현실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내면이 바뀌지, 내 내면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내가 무슨 여행을 가든 무슨 또는 뭐 바람을 피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 다 웃기는 거죠. 자,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 항우울제. 항우울제는 뭐 하는 거냐 하면 항우울제 뭐 이런 것들이 기쁨을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울증 약은 전부 뭐만 겨냥하고 있게? 이 세로토닌만이에요. 불안 증세를 겨냥하고. 그러니까 세로토닌 대용품으로 주는 것이 항우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세로토닌 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또 이상한 증세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울증, 불면증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밖에는 없어요? 네? 왜 우물우물해요 아직도? 뉴 스타트밖에 없잖아! 뉴 스타트밖에!
아직도 여러분, 야, 뉴 스타트부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슴속에 딱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